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유튜브를 1월에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오늘 선물이 도착했어요. 숲다육TV님한테 이렇게 이쁜 화분이랑 에보니가 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화분도 고양이가 너무 앙증맞은 고양이가 이제 실타래를 가지고 나온 그런 그림이 있는 사이즈도 아주 적당한 화분이라 또 에보니가 큼직해요. 이렇게 또 화분 속에 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동그란 테이프에 이제 그런 걸 깔아주고 딱 넣어가지고 보내셨는데 하나도 손상 없이 여기 다친 데 없이 잘 도착해가지고 낮에 제가 일하느라 우리 딸한테 그 택배 좀 풀어보면 안 되니 했더니 엄마 택배가 풀다가 좀 보니까 너무 막 꼼꼼하게 꽁꽁 사놔서 자기는 포기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박스를 베란다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늦은 저녁에 제가 풀어서 보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손톱에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여기 이 화분에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딱 어울리죠. 너무 예뻐요. 화분도 어쩜 이렇게 이쁜지. 너무 고양이도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세트로 이렇게 딱 보내주시고 이 화분에 이게 또 이런 플라스틱 화분에다 포장하는 것은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애들 다육이 택배 보낼 때나 선물 보낼 때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이용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영양제 하이포넥스 영양제도 고칼슘 영양제라고 영양제랑 또 이렇게 이름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또 이쁘게 잘 키워봐야 될 텐데 베란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숙다육님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또 이쁜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또 좋은 인연 유지하면서 함께 행복한 다육생활 해보기로 해요. 서로 응원하며 갈 때 힘이 더 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유튜브란 자체가 또 개개인의 이제 그런 활동보다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때 더 재미있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 함께 이제 나갈 때 더 즐거운 유튜브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욕심 없이 서로 이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인연 맺은 거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숙다육TV님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우리 숙다육님께서 보내주신 이벤트 선물 너무 예쁘죠? 이거 이제 여기 이쁜 화분에 같이 보내주신 이쁜 화분에 제가 심고 싶었는데 창의 사이즈나 봤을 때 조금 금방 또 작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던 풀분에다가 여기다 심어주려고 오늘 심어서 영상 같이 만들어서 올리려고 지금 베란다로 나왔네요. 뿌리도 있고 이제 수입한 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얼굴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얼굴에
뜨기 조금 쓰긴 했는데 그래도 얼굴이 너무 예뻐요. 제가 이제 치는 그거는 이 큰 이게 큰 분들을 쓸 때는 보통 그냥 양파망을 써요. 양파망. 근데 이게 흙도 마사도 많이 안 떨어지고 좋더라고요. 양파만 깔고 저기 이제 제가 있던 난석이랑 왕마사 있던 거 한번 깔아줘요. 저는 그냥 거의 이제 다육 전용 마사를 그냥 써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오늘은 여기다 아래쪽에 또 세린 마사를 왕마사 위에 대마사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또 세린 마사를 한번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육이 용서, 가육이 용서 써요. 제가 또 계란 껍질 달아서 만들어 놓은 거 조금씩 섞어줘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쓰니까 제가 한 번씩 섞어서 쓴답니다. 문이 커서 용토도 많이 들어가요. 용토에다가 요즘 또 여름이라 또 마사도 조금 섞어서 쓰네요. 다시 용토 조금 넣고 이제 뿌리를 더 내려야 되니까 또 여름 다가오고 한데 뿌리를 잘 내려야지만 또 애들 여름에 잘 견딜 수 있으니까 뿌리 닿는 곳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흙이 좋겠지요. 뭉쳐있는 뿌리를 좀 풀어줘야지만 애들이 다리를 뿌리를 잘 내리고 할 수 있답니다. 여기 이 화분도 딱 맞죠? 이쁜 화분을 못 써서 좀 아쉽네요. 이 화분에서도 몰래까지 밖에 가을 되면 또 분갈이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상처 없이 예뻐요.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씩 밀려주고요. 여름이라 마사를 좀 능력히 써요. 뿌리 쪽까지 마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우리 식물 심을 때도 그러잖아요. 살짝 이 뿌리가 들린다 싶게 그래야 뿌리 속으로 흙들이 잘 들어가겠죠. 약간 들린다 기분으로요. 장갑 꺼내놓고 장갑도 안 끼고 그러고 있네. 분갈이하고 며칠 동안 당근을 해서 조금 요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여기 용토 자체에 수분이 있잖아요. 애들이 약간 갈급할 때 우리 사람 목마를 때 물이 더 맛있잖아요. 애들도 한 며칠 한 3-4일 요즘 같은 때에는 통풍 잘 드는 당근을 해서 요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씩 늘려서 주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예쁘게 잘 자라줄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이 너무 예뻐요. 깨끗하고. 쑥다육님, 이쁘게 잘 키울게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 소통하며 재밌는 유튜버 생활 해봐요. 감사해요.